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키훈입니다. 이번 주에도 블랙로드에서 이렇게 다양한 커피가 출시되었습니다. 드디어 로스팅 커먼 학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로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로스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로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 로스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 바리스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면 할수록 카페는 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대학생 시절에 로스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수망으로 볶아보고 팬 로스팅, 이리조조라는 또 어떤 도구로 볶아보고 부자 로스터를 구매해서 볶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생도가 필요했었고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 이제 샘플을 신청해서 그 생두를 집에서 볶아서 사람들과 마시는 것까지 했었었죠. 그만큼 커피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커피들을 주변에 있는 카페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좋아하겠구나. 적어도 스타벅스보다는 훨씬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고 주변 카페보다 구별되는 커피를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거야말로 카페의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게이샤 같은 커피를 한 잔에 5,000원에 판매하면 손님들이 줄을 설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로 카페만 3번을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걷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카페는 로스팅을 하면 과연 도움이 될까? 그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콩을 볶으면 카페가 잘 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가 배전, 직접 콩을 볶는 집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곳들이 꽤 많았었고 실제로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이미지들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뺏어온다는 건 훨씬 더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커피업계에서 유명한 업체들보다 여러분들이 10배 더 잘할 수 있으실까요? 카페와 로스팅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최근에 저도 굉장히 자주 가던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 한 켠에 로스팅 머신이 들어오고 그 로스팅 머신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카페가 가지고 있던 그 소소한 무드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잘 방문을 하지 않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로스팅은 연기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공간의 분위기에도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페 메뉴, 카페의 공간, 모든 노력들이 카페에만 집중되어 있는 곳과 카페와 로스팅, 둘 다 잘하고 싶어서 어정쩡한 곳, 어떤 곳에 손님으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대기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납품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서 자본이 넘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로스팅을 시작한다 해도 커피 맛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커피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맛있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중적인 커피들은 다소 평범할 수가 있고 대중적이지 않은 커피들은 특색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커피에서 기대하는 맛들이 원래 존재합니다. 거기서 조금 달라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 그 커피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를 더 맛있게,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단가는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좋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건비는 빼고 계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한국에 잘하고 있는 로스터들을 보면 거의 원두 1kg에 순마진이 5,000원 정도가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요. 이 순마진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나 인건비, 가스비, 재료비 모든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카페에 월 100kg의 원두를 쓰게 돼도 마진으로 치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달에 20kg 정도의 원두를 소비하는 곳이면 한 달에 10만원을 주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원두들을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 10만원만 줘도 커피에만 집중해서 만드는 로스터리로부터 좋은 원두를 굉장히 간편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수백, 수천만 원짜리 로스터기를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냥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저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많은 논리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은 감성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카페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면 로스팅을 하고 커피를 찾고 커피를 연구하는 것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으시다면 이 길로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카페 메뉴를 만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보다는 커피를 셀렉하고 산지에 가고
원두 쇼핑몰을 하고 원두를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구조가 초반에 양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따라서 차라리 전력 투구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원두 납품이라는 것은 제조업이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당장 한국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과 바로 비교가 되실 겁니다. 리브레, 모모스, 그리고 우리 같은 업체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보다 카페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커피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것은 로스팅은 연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스팅을 굉장히 연금술과 비슷하게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로스팅으로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거나 로스팅을 잘못해서 커피 맛이 너무 안 좋아졌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직접 해보지 못하거나 로스팅과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다양한 용어들 때문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것도 같습니다. 왠지 로스팅을 생각하면 장인 같고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두에서 없던 향들을 로스팅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커피의 재료인 생두에서 꽃향기가 나지 않는데 로스팅으로 꽃향기를 만들어낸다거나 그 생두에서 견과류 느낌이 안 나오는데 로스팅으로 그런 맛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로스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로스팅은 마이너스의 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지고 있던 다양한 향들에서 로스팅을 더 많이 진행함에 따라 향들을 조금씩 가려내는 작업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을 직접 해보시면 이런 경우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어느 날 약간 잘 못 볶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못 볶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아 커피가 맛없을 거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오늘 커피 정말 맛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내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절해서 로스팅을 굉장히 잘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보면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심리에 의해서 커피를 많이 맛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로스터들이 가장 중요하게 잡아내야 될 일들이 로스팅 포인트를 결정해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포인트에 빼내는 일들이 가장 큰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로스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담아낼 수 있는 척도가 색깔입니다. 로스팅 했을 때 원두의 바깥면이 어떤 색깔인지, 속이 어떤 색깔인지 이런 것들로 로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스팅 기술은 많은 부분에서 속을 더 익히는지 어느 만큼 커피를 익히는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마치 스테이크를 익히는 기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로스팅은 물론 커피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만큼 볶을 것인가.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나서 그 부분을 잘 재현해내고 난 뒤에 디테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로스팅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스팅에 더 많은 환상을 가지시진 말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로스팅을 하면 좋은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로스터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무언가를 연구하고 새로운 맛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로스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직접 해보면 로스터들의 일상은 반복 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의 80% 이상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포장을 하게 되고 뜨거운 열과 함께 일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로스팅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혼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다. 딱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잘 맞는 직업일 수가 있습니다. 진취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보단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직업. 그것이 바로 로스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기계를 좀 다루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로스팅기라는 기계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너무 무섭다. 내가 기계만 만지면 고장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도 나는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로스팅을 시작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로스팅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로스팅 교육을 비싼 돈을 주고 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팬에 생두를 바로 볶아보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처음에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싼 커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초반부터
퀄리티가 검증된 생두들로 볶아보시길 많이 권해드립니다. 추천드리는 회사들을 제가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워시드입니다.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는 웬만큼 못 볶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마실 만한 굉장히 좋은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 최상의 재료입니다. 이 커피를 처음에 볶아보시면서 감을 익히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이 리스트에 있는 회사 중에서 구매를 하고 프라이팬을 바로 볶아보세요. 물론 가족과 같이 산다면 바로 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많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내가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를 일들을 하는 것보다 후라이팬으로 몇 개월간 해보면서 내가 과연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지를 검증해보고 난 뒤에 감을 익히고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마 이번에 만든 이 자료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많은 생두 업체들이 있을 건데요. 주로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커피를 파는 곳들이 커피리브레나 모모스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는 코빈즈 커피 같은 곳에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블랙로드에서도 생두를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콩을 볶고 주변에 내가 볶은 커피를 나눠주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아, 요 사람은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로스팅기를 살 것인가? 로스팅기 추천, 이 얘기는 4강에서 다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본기를 한번 다져보시기 바라고요. 2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가 나올 때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커먼악스, 특히 로스팅 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서 하나가 로스팅은 제가 틀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로스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팅 머신, 덕트,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로스팅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런 이론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틀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매너를 갖춰서 달아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원두 납품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로스팅 관련된 협업을 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매장에서 만나보고 미팅을 하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커피에 대한 표현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함께 많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편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언어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커피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잡으시고 매장을 오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